아침 6시 24분 여기는 또울역. 또울역, 또울역, 또도날드. 근데 오늘은 멤버가 추가가 됐어요. 짜잔. 이게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엄마도 출연료 받았어? 주겠지. 그치. 어. 단장님 출연료 안 주면 노동부에 신고해. 고소해요 우리는. 고동차. 우리 단장님은 살이 빠지셔서 목이 길어졌어요. 내가 어저께 울산에서 녹화하는데 분장사가 깜짝 놀라는 거야. 화장할 때 이제 앞치마를 두르잖아. 그래서 여기 찍찍이를 하잖아. 나는 찍찍이가 안 돼. 근데 어제는 목이 굵어서 안 된다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이제 찍찍이를 채운 거야. 채우고 화장을 하다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선생님은 찍찍이를 채워본 적이 없는데 지금 자기도 모르게 채웠는데 붙었대 이게 이렇게 이렇게. 나 근데 배가 고파서 안 들려. 그래서 대충 여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야. 결론은 살 빠졌다는 얘기지? 응. 여러분 맥카페 커피는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오 커피향 쩔어. 요즘에 그러다 또 광고도 봐. 진짜 어떻게 그걸 추리할 수가 있지? 이때까지 경험이야. 7시 1분 차니까 하나만 더 나오면 되는데. 그러니까. 야 모른다. 나왔다. 아. 14번. 오 맞췄어. 아빠 대박이다. 기차가 좀 다르게 생겼다. 맨들맨들하지. 맨들맨들은 모르겠고 기차가 다 맨들맨들하지. 이거 커피 드세요 커피. 아무리 맛있는 것도 누구 입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맛이 틀려질 수 있어. 나는 뭐든지 잘 먹어. 책도 챙겼어요. 제가 챙긴 성경은 사무엘상하. 제발 읽어라 제발 읽어. 그거 하려고 가면 그거지. 아니. 진행방향 좌측 창문을 바라보시면 동해 바다가 눈 안으로 들어옵니다. 파도가 없이 많이 잔잔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메이크업과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얘네들 가방 안 줬어. 응? 화장 가방 두고 내렸어. 네? 안 그러면 화장 아니지. 흔적을 남기는 게 화장 아닙니까? 너무 일찍 발견했어 가방 둔 거를. 저기 나가서 발견했어야 되는데. 자연스러운 아니. 척 하시네요. 원래 지금 가지고 오려고 했던 거. 가시죠. 나 돌아갈래. 원혁이라 원 렌트카에서 빌렸어? 단 하나의 렌트카. 원 렌트카. 와 바람이 뭔 바람. 근데 깨끗한 바람이야. 괜찮아. 새 차인가 봐요? 네 새 차예요. 머리 어떡하네. 와 도착했습니다. 잔민호 사인도 있고 동원 분이 오셨었네. 그렇다면 우리 호랑이도 모여라. 여인품이나 연탄으로 한다? 숯불로 안 해. 우와 연탄. 어머 우와 태백이 그 연탄 네 원재료를 광산에서? 그렇지. 와 그걸로 만드는 데에서 여기가 아직까지도 연탄을 사용하니까. 여기 와본 적 있어? 아니 처음 와봤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아 TV보다 훨씬 일이신데. 감사합니다. 아니요 지금 저 자꾸 이렇게 걸렸는데 많이 먹으려고? 계획적이야? 자꾸 열려요? 자꾸 열려요. 그럼 자꾸 먹어. 와.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기 어떠세요? 이로 말할 수가 없어. 태어나서 이런 훌륭한 고기 먹어본 거는 태어나서 여러 번 있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맞춰보세요.
이게 뭘까? 갑작스러운 퀴즈. 근데 사실 시장이 양배추. 무슨 앉으셔서 식사 좀 같이 네네. 하시고 해. 예. 손님이 너무 미인이십니다. 맞아요. 되게 젊어 보이시는데요. 미국 사람 아니에요? 미국 사람 아니라고 미인이라 해서 미국 사람 아니 한인이래. 조선의 사람들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울리고 그러세요? 좀 더 이뻐해 주시지. 그냥 우는데 가슴이 아파가지고. 아들 있으세요? 네,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다 있어요. 아들 있는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네. 딸만 있는 엄마들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해. 아들 있는 엄마는 바로 그냥 나를 보자마자 왜 눈물 흘리게 하냐. 뭐.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시구나. 너무 붙지 말고 먹어야 됩니까? 응? 불만 싹 아, 뜨거 그러면 먹어야 돼. 겨울에서 이런 고기를 볼 수가 없어. 못 먹죠. 근데 먹더라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진짜 많이 드세요. 이건 기간 1도 없어. 엉덩이 다리야. 이건 좋은 고기 아니고 그 정도로. 고양이 진짜 녹는데 입에서 그냥? 여기서 커피가 나와요? 예, 네, 커피가 나와요. 거의 많았어요. 우리 가족은 커피 없으면 안 되는데 태백시에서 커피가 나와. 와. 브라질만, 케냐만, 베트남만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태백시에서도 커피, 커피. 커피가 나옵니다. 코코. 우리 땅에서 나오는 커피. 시코코. 멋있는데? 먹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무대 올라가기 1분 전 재미있고 즐겁게 신나게 어르신들을 위한 무대 태백 시민 여러분들 많이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무대로 올라가겠습니다. 재밌겠다. 그러니까 춤 잘 춰. 응? 빵이야 저거? 응. 우와. 귀엽게 생겼지? 연탄 빵인지 연탄 케이크인지 약간 그런 거. 아 뜨거! 아 뜨거! 아이 손 딘다니까 그거 조심해야 된다니까.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졸린가봐. 졸립지. 새벽에 일어났는데 안 졸리겠니? 어떡하니 혁이? 네? 운전하고 우리 또 어디 가야 되잖아. 장난 금방 가요? 금방 가. 근데 우리 어차피 가야 되잖아. 네. 행사 때문에. 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수민이 18번 난다. 도무지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나 잘하지. 잘하네. 노래 왜 잘해? 누가 옆에서 브레이크 걸어줘야 되는 거. 난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 걸을 수 있어. 난 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있지. 도쿠가 돌고 돌고 돌아. 뭐가 끝이야? 태백산으로 갔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가 봐. 저 도쿠를 멈출려면 자, 넘어온 문제. 이용 씨의 몸무게는 몇 킬로? 맞출래나? 나는 유낫괴. 유낫괴? 어. 유난히. 유난히 다음 뭐야? 괴짜처럼. 나 괴짜였대? 심지어 아빠도 나름 잔낫괴야. 나 잔낫괴 알겠어. 어 뭐야? 자본주의가 낳은. 어.
괴물. 와. 와~ 어떻게 맞췄어? 와. 근데 나의 받침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유나께는. 유니섹스가 나온. 아니 나. 유일하게 나온 괴물. 내가 지금 못 찍고 있어. 유튜브가 나온 괴물. 어. 유나께. 줄임말 맞추는 거 되게 재밌다. 506번이요? 네. 네 여기 와봤어요. 나오셨어요? 어머니 안 와보신 데가 없어. 어, 이분이? 짬뽕 순두부가 유명해요. 짬뽕 순두부인데 짬뽕 면이 들어간 건 아니고 그냥 짬뽕 국물 같은 거에 순두부. 그리고 그냥 하얀 순두부. 아, 순두부 먹어요. 여기 막 1시간, 2시간씩 기다렸다 먹어요. 나는 여기 강릉 올 때마다 먹어. 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모두부 드시던데? 소문 듣고 와. 맛있다고. 네. 여기는 다 국산 두부라니까. 이거 두부 따끈따끈할 때 먹으면 돼요. 네, 이거 두부 얼른 드세요. 버섯과 유리하죠. 두부 같이 드세요. 아니, 안 먹으면. 왜 이거 맛있어요? 그러니까 멸치 왜일 거야? 이거 다 먹어. 멸치도 맛있고 잘 들었네. 멸치가 좋은 거다. 아, 그래요? 막 타연해. 응. 이건 뭐야? 비지. 비지? 아빠? 아빠? 응? 아빠? 아, 멸미다. 저희가 이거 셀프인데 제가 가져. 아, 좀 내가 가져. 아니. 다음엔 제가 갈게. 액션이야. 액션이야. 아, 감사합니다. 정말 몰랐어. 멸치가 진짜 맛있더라고. 이거 잡은 지 얼마 안 됐는 멸치. 필요할 때? 어우. 저 빵 중에 공치를 넣고 빵을 했어. 공치요? 응. 너무 맛있네요. 100kg 때 접어들면 닭가슴살은 하루만이라도 좀 빠지지 못하려고. 엄마가 갖고 온 거야? 어. 왜 아빠 먹고 싶은 거 먹을래? 제가 갔다 와. 여기 소세지도 하나 먹고. 이 가슴살. 응? 스크램블 애도 진짜 맛있다. 어, 맛있어. 내가 아빠 갖다 줬어. 아빠 왜 갖다 먹고 싶은 거 안 먹어? 무리하게 먹으려고 천천히. 어머! 어, 오믈렛이 있었네. 전복 소라죽. 전복 소라죽. 그건 뭘까, 자기야? 렌즈가 따라왔네. 아, 그래서. 카메라 네 개야? 카메라 렌즈. 렌즈 그 보호대. 진짜 렌즈. 그때 카메라 렌즈에 렌즈를 붙일 생각. 쭉 내려갔을 때 한 번씩 이렇게 엄청 먹어줘야 됐습니다. 치팅데이. 어머, 커피 마셔야 되는구나. 내 빵사 어디 갔어? 이 사람이 아주 그냥 풀어놨더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오늘 아침에. 어디다가 풀었어? 아빠 치킨데이 끝났어. 이 콜라는 재밌어? 피어나네? 마야, 여보, 이 콜라, 이건 어디서 샀냐? 나 블랙프라이데이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우리 없어. 나는 이렇게 하와이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는데. 거짓말하지 마. 근데 이제 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냐면. 또 생겼어. 근데 어머니 로스에 한번 가면은 다른 데 못 가요. 진짜 못 가요. 왜냐면 딴 데 앉을 때 이렇게 허리 좀 펴고 앉아. 그래. 아니야, 아빠가 필 때까지 안 펴. 아빠 폈어. 내가 있잖아, 평생 쟤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았어? 넌 뭐가 미안해서 이렇게 자꾸 허리를 이렇게 사냐? 어, 맨날 그렇게 돼. 그래서 로스를 어쩌겠다고? 가고 싶다고. 인터뷰해. 온도 유지용을 갖고 온 이유는 아니,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 이게 반지인 줄 알고? 이게 안 먹는 거야 엘리베이터가. 우리 방금 못 들어갔습니다. 써 있는 게 온도 유지용, 온도 유지용. 난 아무 잘못이 없어. 소감이 어떠신지. 혁이가 하는 짓을 왜 자기가 하냐고. 감사합니다. 온도 유지용 대박이다. 저거 내 신발 아니냐? 아 이거 제 거야. 다 자기 걸 뺏었다고 생각해 아빠가. 피해의식이야. 어? 여기 테리 아니 뭐라 그러지 이거? 테라스 있어? 응. 아 처음 봤네. 와 테라스 나가보자. 테라스 있으면 뭐 열줄 모르겠는데. 주민아. 응? 아 우리 이거 깜짝이야. 오! 와 멀미 난다. 어머나. 대박. 여기서 반신욕하면 진짜 세상을. 욕조에 앉아서
여기서 바다를 보면서 여기서 빨래하고 욕조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높으니까 바다가 진짜 다 보이는구나. 엄마 무서워? 와 오늘 미세먼지 하나도 없어서 하늘이 어메 아빠는 뭘 그렇게 심각하게 거기 서 있어? 계속 찍는다. 조사로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이 아저씨. 네. 일수 찍어주세요. 오늘 거. 에 지난달 거 밀렸어. 빨리 일 지난달 거 갚아야 돼. 열난 거. 너 조심해 턱이 있어가지고 나 너무 놀랐다니까. 아빠 무서울 것 같은데? 오 안돼 안돼. 내가 무서워. 하지 마. 아니 형님 같아요. 어, 무서워. 하나 둘 셋. 엄마 되게 무서운가 보네. 나 기대버렸다. 엄마 엄마 왜 이렇게 딸이나? 아빠 엄마 딸이나? 4M 씬. 그렇게 해놓고 또 얼굴 이상하다고 편집하니까. 우와. 우. 그래도 미세먼지 없다는 자체가 참 다행이다. 이 여름에 물에 빠졌을 때 가장 빨리 육지로 나올 수 있는 수영. 거의 개판이죠. 물에 뜨긴 떠. 오! 간다 간다 간다. 앞으로 간다. 여보. 우리 저기까지 누가 빨리 가나요? 걷는 거? 저녁식. 저녁. 오. 저녁 사기? 수영으로 가든지 걷든지 만대에 난 걸어가. 저녁 사기? 응. 시작. 오. 오. 아빠 걸어 뛰어 뛰어. 뛰어. 오. 와. 아빠 되게 열심히 한다. 자, 빨로. 너 수영 못 해? 어쩌? 저 해요. 어, 한다. 그래 수영으로 가 봐 너는. 발이 땅에 오! 야, 잘 간다. 오! 하윤아, 어? 수영하러 다녀? 혁이랑 이거 해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내가 저 체력을 비축해놔. 어. 지금 수영만 지금 너는 안 다녀? 그래가지고 처음엔 안 한다고 그러다가 얘도 배영까지 해요. 우와 물 계속 넘치네. 머리 안 떴어요. 물이 따뜻하다. 오기 싫다 그러더니 내가 그랬잖아, 소윤아. 뭐. 막상 가면 괜찮다고. 저도 팔 좀 더 올려. 다 놀라. 신지로. 해병대.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기는 아무거나 해도 돼. 접영 자유. 강릉 경포대 실내 수영장입니다. 어? 국내 최초로 해병대대. 해병대대 민간인의 우승자에게는 대단한 상금이 상금 30만 원이 주어지고. 아, 잠깐만. 드디어 시계까지 부르고 심사위원으로서 한마디 하세요. 오늘 누가 지금 우승 후보 되겠습니까? 글쎄 해병대가 뭐 막강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준비 시작. 해병대 해병대 저거 가짜입니다. 가짜. 너 훈련 안 받았어?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수민이가 이겼어. 제 딸이 해병대를 이겼습니다. 이야 이 기쁜 소감이 어떠세요? 너무 기뻐요. 예. 중간에 왜 못 따라왔어? 이 처절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해병대가 진 요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갑자기 하다 보니까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아니 그럼 적들이 갑자기 마음의 준비하고 있는데 쳐들어와? 에, 여기서 잠깐 내가 해명을 하면 해병대는 이렇게 좁은 데서 실력이 안 나옵니다. 거의 바다 상륙작전에서 나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긴 뭘 맞아. 물에서는 귀신인데. 체력이 엉망이네. 너 요만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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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야 나와서 자라.